탄핵하려는 저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연합조직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민주노총이 주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농민회가 주력이 되고 여성단체가 주력이 되는데 거기에 또 민주노총을 뒤에서 조종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되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는 조직도 있고요.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을 돕는 단체라고 아예 판결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입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한국 주사파들 전체 연대조직인 한국진보연대가 있습니다. 이 진보연대가 전체 지휘하는데 이들이 지금 주축으로 윤석열 탄핵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들은 이 조직의 이름이 바꿨습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였고 그것이 박근혜 탄핵행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는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조직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번 창립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을 협박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게. 여러분, 자주민주 통일이 북한이 지령하는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서 주장하는 핵심 3대 투쟁 과제입니다. 바로 지금 전국 민중연대가 북한의 주장을 혁명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자본과 권력이 탄압을 뚫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고 지금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 통안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조직되어 있지 못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광화문 내국운동 세력이 있고 정광은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저들을 오히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조국을 구속하라. 저는 주사파들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어림도 없다, 이 새끼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를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